안녕하세요. 남다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야외 이젤의 그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을 놓고 그릴 수 있는 이 헤드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보너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이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, 왼쪽? 네, 우측 상단에, 네,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자, 그러면은 어떤 보너스 기능이 있냐. 요 보시면은 요 철심이 있습니다. 철심. 이 철심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헤드 부분에 있는 이 마운트를 푸시고요. 네, 푸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철심을 여기다 꼽습니다. 이렇게 꼽으셔서, 네, 이렇게 꼽고 난 뒤에 이렇게 놓으시면은 책상 위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그림을 올려 놓으시고 이렇게 책상 위에서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, 야외 이젤이지만은 실내에서도 책상에서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철심을 잊어버리기가 좀 쉬운데, 여기 보시면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약하지 않고 아주 그 딱 붙습니다. 이렇게 잊어버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아주 튼튼합니다. 지금 잊어버릴 것 같은데, 이 자석이 강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야외 이젤의 또 다른 기능을 설명해 보았습니다. 네.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구독 눌러주시고요. 네.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